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노인과 바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은 언젠가 한 쌍의 청새치 중에서 한 마리를 낚았던 일을 기억했다. 먹이를 발견하면 항상 수컷이 암컷에게 그 먹이를 먹게 한다. 그때 낚시에 걸려든 것이 암컷이었는데 그놈은 사방으로 날뛰면서 공포에 쌓여 필사적으로 투쟁을 하다가 기진맥진해졌다. 그동안에도 수컷은 계속 암컷 옆에 붙어서 낚싯줄을 넘어다니기도 하고 암컷과 함께 주위의 바다를 맴돌았다. 그놈이 너무 가까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줄을 끊어버리지나 않을까 하고 노인은 염려가 되기도 했다. 아무튼 그놈의 꼬리는 큰 낫처럼 날카롭고 모양도 크기도 큰 낫과 비슷했다. 노인은 갈고리대로 암컷을 끌어당겨서 몽둥이로 후려쳤다. 가장자리가 사포처럼 우둘두둘한 주둥이를 잡고 곤봉으로 정수리를 마구 후려쳤던 것이다. 그러자 고기의 몸뚱이는 금세 색이 변해 거울 뒷면 빛깔처럼 되어버렸다. 이윽고 소년이 도와서 그놈을 배 안으로 끌어올렸다. 그때까지도 수컷은 한시도 배전에서 떠나지 않았다. 노인이 낚싯줄을 치우고 작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수컷은 자기의 짝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고 배전 옆에서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 암컷의 모습을 확인하려는 듯한 신용을 하고는 다음 순간 물속 깊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날개처럼 생긴 그놈의 가슴 지느러미 줄무늬가 넓게 활짝 펴졌던 모습이 노인의 눈에는 아직도 선했다. 아름다운 놈이었지. 그리고 끝까지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지. 하고 노인은 그때의 추억을 되새겼다. 내가 당한 일 중에서는 제일 슬픈 사건이었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소년도 슬퍼했지. 그리고 우리는 암컷에 사과를 하고 즉시 칼질을 해버렸지. 그 소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배의 둥근 배전에다 등을 기댔다. 노인은 어깨에 걸친 줄을 통해서 자기가 선택한 진로를 따라 유유히 달리는 큰 고기의 힘을 강하게 느꼈다. 일단 나의 개교에 걸려든 이상 무슨 방법이든 선택하지 않고서는 못 배겨날 거야 하고 노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놈은 모든 올감이나 덫이나 개교가 미치지 않는 먼 바다의 깊고 깊은 어두운 물 속에서 버텨 나가자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선택한 방법도 자연 모든 사람의 무리에서 떨어져서 아니 모든 세계의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이놈을 바닥 밑까지 추적하는 것뿐 딴 도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오부터 줄곧 이렇게 함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차라리 어부가 되지 말 것을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아니야, 나는 운명적으로 어부로 태어났던 거야. 날이 밝는 대로 잊지 말고 꼭 다랑어를 아침 대신 먹어두어야지. 날이 밝기 전 새벽녘이었다. 노인의 뒤쪽에 있는 미끼 하나에 뭔가가 걸렸다. 막대기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낚싯줄이 배전 밖으로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 선원용 칼을 꺼냈다.
그리고 배전에 기대고 있던 왼쪽 어깨로 고기가 잡아끌고 있는 모든 힘을 받고 버티면서 배전에 대고 낚싯줄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다른 낚싯줄도 끊어버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예비 낚싯줄의 끝과 끝을 단단히 매두었다. 노인은 한 손으로 이 작업을 능란하게 해치웠다. 매듭을 단단히 매기 위해서 감아놓은 낚싯줄을 발로 눌렀다. 이제 노인의 예비 낚싯줄은 6개가 된 셈이었다. 끊어버린 미끼를 매달았던 것에서 각각 2개, 그리고 지금 고기가 물었던 낚싯줄에서 또 2개, 이것들이 모두 연결되었다. 날이 밝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마흔 길짜리 낚싯줄도 끊어버리고 예비줄에다 이어두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결국 200길이나 되는 카탈로니아산 콜데르와 낚시와 목줄을 잃어버린 셈이로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거야 또 장만하면 되니까. 그러나 지금 물린 고기를 잡으려다가 이 큰 놈이 달아난다면 그건 무엇으로 보상하지? 사실 지금 막 물린 놈이 어떤 고기인지 나는 모른다. 청새치나 황새치거나 아니면 상어였는지도 모른다. 줄을 자르기가 너무 급한 나머지 손으로 그것을 잡아당겨 느껴보지도 못했다. 큰 소리로 노인은 또 짓거렸다. 그 소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소년은 지금 곁에 없다. 하고 다시 노인은 생각했다. 지금은 다만 혼자니까 어둡거나 어둡지 않거나 간에 아무튼 마지막 줄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두 개의 예비줄을 이어두는 것이 좋겠구나. 노인은 생각한 대로 해치웠다. 어둠 속에서는 일하기가 어려웠다. 한번 고기가 큰 파도를 일으키며 술렁거리는 바람에 노인은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눈 밑이 찢어지고 피가 뺨으로 흘러내렸다. 그러나 피는 즉시 굳어서 턱까지 흘러내리기 전에 말라버렸다. 노인은 뱃머리 쪽으로 기어가서 뱃전에 몸을 기대고 쉬었다. 부대를 바로 걸치고 줄을 조심스럽게 움직여서 어깨에 줄 닿는 위치를 바꾸었다. 그리고 어깨에 줄을 고정시켜 고기가 끄는 힘을 주의깊게 느껴보고 한 손을 물속에 넣고 배가 끌려가는 속도를 재보기도 했다. 이놈이 왜 이렇게 한 차례 몸부림쳤을까? 노인은 생각해 보았다. 틀림없이 철사줄이 놈의 커다란 잔등을 긁었을 테지. 하지만 놈의 등은 분명히 내 등만큼 아프지는 않을걸. 놈이 이 배를 영원히 끌고 가지는 못할 테지. 아무리 큰 놈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야. 이제 성가신 것들을 모조리 다 치워버렸으니 걱정은 없다. 게다가 예비줄도 충분히 있겠다. 더는 바랄 게 없다. 이놈아. 노인은 고기를 향해서 큰 소리로 그러나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테다. 아마 저놈도 나하고 끝까지 싸우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날이 밝기 전이라 추웠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배전에다 몸을 밀었다. 제놈이 버텨나갈 수 있는 한은 나도 버텨나갈 수 있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날이 밝기 시작하자 줄이 풀려나가면서 물속으로 내려갔다. 배는 여전히 물 위로 끌려가고 있었다. 태양이 수평선 위에 그 꼭대기를 드러냈다. 최초의 빛이 노인의 오른쪽 어깨에 부딪혔다. 놈은 북쪽으로 가고 있군.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조류 탓으로 우리는 꽤 동쪽으로 밀려나게 될 테지. 고기가 조류를 타주면 좋으련만. 그것이 무엇보다도 놈이 지쳐버렸다는 증거니까 말이야.
태양이 더 높이 떠올랐다. 그러나 노인은 고기가 조금도 지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단 한 가지 유리한 징조가 보였다. 낚싯줄의 경사도로 보아 고기가 약간 위로 떠올라온 것이다. 그러나 고기가 틀림없이 뛰어오르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래도 뛰어오를지도 모르는 것이다. 제발 저놈이 뛰어오르게 해주소서. 노인은 말했다. 저놈을 다룰 수 있는 줄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마도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팽팽하게 줄을 잡아당기면 저놈은 아파서 뛰어오를 테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이제 날이 다 밝았으니 저놈을 뛰어오르게 해야겠다. 저놈은 아마 틀림없이 등뼈를 따라 붙어있는 불에 공기가 꽉 들어차서 위로 뛰어오르게 될 게야. 그러니까 저놈을 깊은 물속에서 죽게 하는 일은 없을 테지. 노인은 줄을 더 팽팽하게 당기려고 해보았다. 그러나 줄은 이미 당장에라도 끊어질 듯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뒤로 몸을 젖히고 줄을 당기려고 했으나 아직도 반응이 강해서 더 이상 세게 잡아당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니 조금이라도 잡아당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자칫 잘못해서 세차게 잡아당기면 낚시가 걸린 상처가 넓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기가 뛰어올랐을 때 낚시가 벗겨질지도 모른다. 아무튼 태양이 떠올라와서 한결 기분도 좋아졌고 이제는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아도 되었다. 줄에는 누런 해초가 달려있었다. 해초의 무게가 오히려 고기에게는 짐이 될 테니 잘 되었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간밤에 인광을 낸 것은 바로 이 누런 해초였다. 이 친구야. 노인은 고기를 향해서 말을 또 걸었다. 나는 너를 좋아하고 더더구나 존경한다. 하지만 오늘은 귀엽고 끝장내고 말 테다. 그렇게 되기를 빌자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때 작은 새 한 마리가 북쪽 하늘에서 배를 향해 날아왔다. 휘파람새 종류였다. 그 새는 해면 아주 가까이 나지막하게 날아왔다. 새가 몹시 지쳐있다는 것을 노인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새는 배의 고물에 앉아 지친 날개를 쉬었다. 그러더니 다시 날아올라 노인이 머리 위를 맴돌다가 이번에는 줄 위에 가서 앉았다. 줄 위가 더 편안한 모양이었다. 너 몇 살이지? 노인이 새에게 물었다. 여행은 이번이 처음인가 보구나. 노인이 말을 걸자 새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새는 너무 기진맥진했는지 줄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으며 그 갸날픈 발로 줄을 꽉 움켜쥔 채 아래 위로 흔들거렸다. 줄은 튼튼하니까 염려 말게. 노인은 작은 새를 보고 말했다. 간밤에는 바람 한 점 없었는데 그렇게 지쳐버려서야 어디 쓰겠나? 새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지? 노인은 다시 말했다. 푹 쉬어라, 꼬마 새야. 그리고는 세상으로 날아가 사람이나 새나 물고기처럼 너의 행운을 잡도록 해야지. 밤 사이에 등이 뻣뻣해지고 이제는 심한 통증까지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노인에게는 위로가 되었다. 마음에 있다면 우리 집에 와서 살아도 좋다. 노인은 말했다. 내가 돛을 올리고 지금 일고 있는 미풍을 타고 너를 육지까지 데려다 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바로 그때였다. 고기가 갑자기 요동을 했다. 노인은 뱃머리 쪽으로 그만 꼬꾸라지고 말았다.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켜 버티면서 줄을 조금 풀어주지 않았다면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 뻔했다. 새는 줄이 당겨지는 바람에 하늘로 날아올랐다. 노인은 새가 날아오르는 것도 보지 못했다.
오른손으로 조심스럽게 줄을 다루다가 문득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발견했다. 저놈의 고기가 어디가 아팠던 모양이군.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고기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줄을 힘껏 당겼다. 줄이 팽팽하게 끊어질 정도로 당겨지자 노인은 그대로 줄을 꽉 움켜쥔 채 버텼다. 너도 이제는 내가 당기는 힘을 알게 됐구나, 고기야. 노인은 말했다. 하지만 나도 그렇단다. 노인은 사방을 둘러보면서 새를 찾았다. 노인은 벗삼을 수 있는 새라도 있었으면 하고 바랐으나 새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래 쉬지도 못하고 가버렸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육지로 돌아갈 때까지는 더 거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기가 한 차례 날뛰었다고 해서 다치다니. 내가 멍청해진 게로군. 아니다. 내가 작은 새 한 마리를 바라보느라 정신을 판 것이 잘못이구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일에나 정신을 쏟아야겠다. 그리고 아침 식사로 다랑어라도 먹어둬야지. 그래서 기운을 차려야지. 지금 소년이 내 곁에 있고 소금이라도 조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낚싯줄의 무게를 왼쪽 어깨로 옮기고 조심스럽게 배 밑바닥에 무릎을 꿇고 바닷물에 손을 씻었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손을 바닷물에 담근 채 피가 꼬리를 남기며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배가 달려가면서 손에 부딪혀오는 물의 압력을 느껴보았다. 제놈도 이젠 꽤 느려졌군. 노인은 손을 바닷물에 담근 채 그대로 있고 싶었다. 그러나 조금 전처럼 고기가 날뛸지도 모르기 때문에 몸을 일으켜 발로 버티고는 손을 들어 해를 가리며 쳐다보았다. 낚싯줄에 쓸려서 살점이 떨어져 나갔을 뿐이었다. 그러나 손을 사용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중요한 손이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손을 다쳐서는 안 된다. 노인은 손이 마르자 말했다. 자, 저 다랑어를 먹어둬야지. 갈고리대로 끌어다가 여기서 편하게 먹어야겠다. 노인은 무릎을 꿇고 갈고리대로 고물 쪽에서 다랑어를 찾아서 사려놓은 낚싯줄을 피해가며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다. 줄을 다시 왼쪽 어깨에 고쳐매고 왼쪽 팔과 손으로 버티면서 다랑어를 갈고리대에서 빼내고 갈고리대는 원래 있던 곳으로 밀어버렸다. 노인은 한쪽 무릎으로 고기를 누른 채 검붉은 살을 머리 뒤쪽에서 꼬리까지 잘랐다. 다음으로 등뼈에 바싹 붙어서 배까지 쐐기 모양으로 살점을 잘라냈다. 노인은 살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뱃머리 나무 위에 펴놓고 칼에 묻은 피를 바지에 닦았다. 그러고는 꽁지 있는 데를 집어 뼈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한쪽도 다 먹을 것 같지 않은데, 노인은 말했다. 그리고 토막낸 고기에다 칼을 꽂았다. 바로 그때 줄이 세차게 끌려가기 시작했고 노인의 왼쪽 손에는 쥐가 났다. 무거운 줄을 쥐고 있는 손이 빳빳하게 오그라들었다. 노인은 괴로운 듯이 그 손을 바라다 보았다. 이놈의 손은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의 손이야? 쥐가 나려거든 나려무나. 새 발톱처럼 오그라들려면 오그라들어라.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을 테니까. 자, 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노인은 어두운 물 속으로 비스듬하게 들어가 있는 줄을 바라보았다. 다랑어를 먹어야지. 그럼 손도 펴질 것이다. 손의 잘못이 아니지. 벌써 여러 시간을 고기와 싸워왔으니까 말이야. 아니야, 나는 최후까지 이놈과 싸울 작정인데. 자, 다랑어를 먹어야지. 그는 살 조각을 하나 집어들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맛은 괜찮은 편이었다. 잘 씹어야지.
그리고 모두 피로 만들어야지. 귤이나 레몬 아니면 소금이라도 좀 있었으면 맛이 괜찮을 텐데 말이야. 이제 좀 어떻지? 노인은 왼손을 보고 말했다. 왼손은 마치 사후 경직 상태처럼 뻣뻣했다. 너를 위해서 좀 더 먹어둘 테다. 노인은 베어먹고 남은 살 조각을 먹었다. 조금 씹으면서 껍질을 뱉어냈다. 효험이 있는가, 왼손 친구? 아직은 너무 일러서 잘 모르겠지? 노인은 한쪽을 더 집어서 잘라내지 않고 그대로 씹었다. 이건 피가 아주 많은 고기로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돌고래가 아니고 다랑어가 걸린 게 다행이지. 돌고래는 너무 달단 말이야. 이놈은 달다고도 할 수 없고 아주 팔팔한 기운이 꽉 차고 넘친단 말이야. 하지만 실제적인 생각 외에는 모두 무의미한 것이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소금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햇빛이 남은 생선을 상하게 할지 아니면 말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다 먹어두는 것이 좋겠군. 물속의 고기놈은 조용하게 계속 버티고 있으니 나도 마저 먹어치우고 준비를 해야겠어. 참으라고 손 친구야. 자네 때문에 먹는 거니까. 물속의 고기놈한테도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저놈은 나와 형제 사이니까. 하지만 나는 저놈을 꼭 죽여야 하고 그러려면 힘을 모아야만 해. 노인은 천천히 그리고 열심히 쇠기 모양의 생선 조각을 하나하나 먹어나갔다. 다 먹고 나서 노인은 허리를 쭉 펴고 손을 바지에 닦았다. 자, 노인은 왼손을 향해 말했다. 왼손 친구야, 자네는 이제 줄을 놔도 되겠네. 자네가 쓸데없는 수작을 부리고 한눈을 파는 동안 나는 오른손만으로도 저놈의 고기와 씨름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노인은 왼손으로 쥐고 있던 무거운 줄을 왼발로 밟고 등을 누르는 압력에 대항해서 그것을 덮쳐 눌러버리듯 반드시 누웠다. 제발 쥐가 풀리도록 해주소서, 그는 말했다. 저놈의 고기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기는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착착 진행해가고 있는 듯이 보인단 말이야. 그렇다면 저놈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또 나는 어떻게 할 셈인가 말이야. 나의 계획은 저놈이 하도 크니까 저놈이 하는 데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대할 수밖에. 저놈이 뛰어오르기만 하면 죽일 수는 있는데 저놈은 아마 물속에서 계속 버틸 심산인데, 그렇다면 나도 언제까지나 너와 겨루어 나가야지 별 수 있나. 노인은 쥐가 난 왼손을 바지에다 문지르면서 손가락을 펴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손가락은 펴질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해가 떠오르면 같이 손가락도 펴지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아마도 조금 전에 먹은 다랑어의 고기가 뱃속에서 소화가 될 무렵에는 펴지겠지. 만일 기어코 왼손을 써야 할 때가 온다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억지로 펼 생각은 없다. 저절로 펴져서 원래대로 돌아가게 내버려 둬야지. 결국 나는 간밤에 너무 혹사를 한 셈이다. 하지만 그때는 두 손을 자유로이 움직여서 많은 줄을 이어야 할 필요가 있었으니까. 노인은 바다를 한 차례 둘러보았다. 새삼스럽게 자기가 고독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노인은 어두컴컴한 물속의 프리즘을 볼 수 있었고 앞으로 뻗어나간 낚싯줄과 잔잔한 바다의 이상스러운 파동을 바라다 볼 수도 있었다. 이젠 무역풍과 더불어 구름이 뭉게뭉게 모여들기 시작했다. 문득 앞을 바라다 보니 한때의 물오리들이
하늘에 새겨놓은 듯이 뚜렷하게 모습을 나타냈다가 흩어지고 다시 나타나곤 했다. 노인은 그 어느 누구도 바다에서는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배를 타고 육지가 보이지 않는 먼 곳까지 나오면 무서워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다. 갑자기 날씨가 바뀌는 계절이면 그럴 법도 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태풍이 계절이다. 태풍이 없을 때는 1년 중에서도 고기잡이에 가장 좋은 계절인 것이다. 태풍이 오면 며칠 전부터 하늘에 그 징조가 나타난다. 바다에 나가 있노라면 그것을 금방 알게 된다. 육지에서는 좀처럼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무데서도 태풍의 단서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야 육지에서도 구름의 모양이라든가 또는 어떤 점에서든 달라지는 데가 있기야 있을 테지. 아무튼 지금은 태풍이 올 징조가 없어. 노인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에는 아이스크림 덩어리 같은 흰 뭉게구름이 보였고 그보다 더 높은 하늘에는 9월의 하늘을 배경으로 엷은 새털구름이 깔려 있었다. 브리사다. 노인이 말했다. 고기야, 너보다는 나에게 유리한 날씨가 되었구나. 왼손은 쥐가 난 그대로 했다. 노인은 천천히 왼손을 펴려고 했다. 쥐가 나다니, 제일 질색이라니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쥐가 난 것을 자신의 육체에 대한 일종의 배신으로 여겼다. 다른 사람 앞에서 푸토마인 중독을 일으켜서 설사를 한다든지 구토를 한다는 것은 창피한 일인데 더더구나 쥐가. 노인은 카람브레라는 스페인 말을 떠올렸다. 쥐가 난다는 것은 창피한 노릇이다. 더욱이 혼자 있을 때는. 그 소년이 있다면 주물러서 풀어줄 수도 있을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언젠가 풀어지긴 하겠지. 틀림없이. 바로 그때였다. 노인은 오른손에 잡아 끌려가던 힘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얘네 물속으로 뻗은 줄의 경사가 달라지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이윽고 노인은 상체를 뒤로 젖히면서 줄을 잡아당겼다. 줄이 경사진 그대로 서서히 떠오르는 것이 보였다. 저놈이 이제 올라오는구나. 자, 가까이만 오너라. 제발 부탁이다. 줄은 서서히 계속 떠올랐다. 배 앞쪽 바다의 표면이 구비치듯 몰려오면서 드디어 고기가 모습을 나타냈다. 계속 올라오면서 고기의 잔등 양쪽으로 물이 쫙 쏟아져 내려갔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고기는 머리와 등은 짙은 보랏빛이고 옆구리에는 연보랏빛으로 빛나는 굵은 줄무늬가 한 줄 달리고 있었다. 주둥이는 야구방망이 정도의 길이로 쌍칼날처럼 끝이 뾰족했다. 고기는 겨우 온몸을 물 위에 드러냈다가는 이내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이빙 선수와도 같은 능숙한 솜씨였다. 노인은 커다란 나처럼 생긴 꼬리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줄이 똑같은 속도로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이 배보다는 60cm는 더 길군. 노인은 어안이 벙벙해서 짓거렸다. 줄이 무섭게 빨리 그리고 일정하게 풀려나가는 것으로 보아 고기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은 것 같았다. 노인은 두 손으로 줄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껏 잡고 견제했다. 만일 적당하게 잡아당기면서 고기의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고기는 줄을 있는 대로 끌고 나가서 결국에는 끊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노인은 잘 알았다. 무섭게 큰 놈이군. 그러니까 저놈에게는 본때를 보여줘야 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리고 저놈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둬서도 안 되고 제놈이 달리기만 하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알려서도 안 돼.
내가 만일 저놈의 고기라고 한다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뭔가 결판이 날 때까지 해보고 말 것이다. 하지만 고맙게도 저놈은 제놈을 죽이는 인간보다는 머리가 좋지 못하다. 비록 저놈이 기품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지금까지 노인은 큰 고기를 많이 보아왔다. 450kg이 훨씬 넘는 큰 고기도 몇 번이나 보았다. 그리고 평생에 그 정도의 고기를 잡은 적도 두 번은 있었다. 그러나 혼자 잡은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혼자였다. 육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인은 지금 생전 처음 보는 큰 고기, 들어보지도 못한 큰 고기와 실제로 맞붙어 싸우고 있는 것이다. 더더구나 왼손은 여전히 매 발톱처럼 굳게 오그라든 그대로였다. 하지만 곧 풀어지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리고 틀림없이 풀려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도와줄 것이다. 그렇다. 이 세 가지는 형제랄 수 있다. 고기와 나의 두 손은 쥐는 꼭 풀어져야만 한다. 쥐가 나다니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다시 고기는 속도를 늦추어 좀 전의 속도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아까는 왜 위로 올라왔을까 하고 노인은 생각해 보았다. 그놈은 마치 자기의 크기를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이 솟아오른 것 같았다. 아무튼 그 덕에 알게 됐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렇다면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야지. 그러나 그땐 저놈이 쥐가 난 나의 왼손을 보게 되겠지. 그렇게 된다면 내가 제놈보다 더 강하다는 것도 알게 될지 모른다. 아니 사실 내가 제놈보다는 강하니까 말이야. 내 의지와 지혜에 맞서 싸우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저 고기가 되어보고도 싶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뱃전에 몸을 기댄 편안한 자세로 엄습해오는 고통을 견뎌냈다. 고기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달렸다.